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경남 지역 전 현직 의원들이 안철수 후보를 다시 한번 지지하고 나섰습니다. 박병영 전현숙 경남도의원을 비롯해 김하용 전 도의회 의장 등 60여 명의 전 현직 광역기초의원들이 7일 경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. 이들은 안철수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것이며 내년 총선을 승리로 이끌 유일한 지도자라고 말했습니다. 또 국민의힘 당원들에게 총선 승리와 당내 통합으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견인할 안철수 후보를 당대표로 지지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.